농부의 혼과 정성이 담겨 있는 밭의 조형미를 시각적인 언어로 담은 조이환 작가의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육지에서 와서 제주에 한동안 살았던 사진가이자 디자이너인 조의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주에 한동안 살면서 제주 여러 지역을 관찰도 하고 또 사진가이다 보니까 다양한 주제를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 농부들이 무심히 밭을 갈고 농사 이제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고 이렇게 해놓은 밭 속에서 그 아름다운 조형미와 그 태양과 그 대지 또 작물들이 만들어낸 그런 조형 요소들을 찾아서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8년 동안 찍은 사진을 71점을 내놓게 됐습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제주에서 살며 농사를 관찰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밭 풍경을 앵글에 담아냈습니다. 농사를 좀 미시적으로 들여다본 그 조금 한번 비틀어서 은유적으로 농사의 소중함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접근은 크게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력이지만 제주의 농사라는 1차 산업을 좀 더 관심 있게 각성시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관광객들도 뭐 혹시 이 사진을 보실 수 있으면 그런 시선으로 한번 봐주면 제주의 밭이 새롭게 보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주의 자연과 그 안에 담긴 제주 사람들의 삶을 느낄 수 있는 전시.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되지 못한 기억, 낙인과 차별을 넘어 4.3 74주년 전야제가 4월 2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제주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 전야제는 뮤지컬 퀸즈의 갈라 콘서트를 비롯해서 도내 무용수들의 공연, 또 제주 출신 포크 가수 김대인과 싱어송라이터 안예은, 은유시인 가수 정태춘 등이 참여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코로나19로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뉘어 진행이 되며 공연 현장은 제주 민예촌과 제주 4.3 평화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공연 실황은 4월 3일 오후 1시 20분에 제주 MBC를 통해서 방송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 첫 소식은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봄을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 초록 가득한 곳에서 맛보는 철판 삼겹살부터 꽃이 가득한 플라워 카페까지 맛있게 느끼는 봄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봄을 느끼는 최고의 방법. 따뜻한 햇살을 만끽한다. 초록초록 돋아나는 새잎들과 아름다운 꽃을 만난다. 그리고 지글지글 고기 보면은 또 어떤 식욕도 살아나죠. 향기로운 봄 냄새. 식욕이 돌아오는 계절 봄. 초록초록 잎이 돋아나기 시작한 나무와 화려한 꽃들 속에서 즐기는 행복하고 맛있는 봄. 철판구이 삼겹살부터 커피, 디저트까지. 봄봄봄 맛있는 봄이 왔어요.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되는 계절 봄입니다. 여러분들은 봄맞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이번 봄을 좀 맛있게 맞이해보려고 합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맛있는 봄맞이라? 그게 뭔가 했더니 간판에서 찾아낸 힌트. 식물원 옆 삼겹살? 식물원 고깃집이라니 가능한 일일까요? 가게 내부를 살펴본 결과 일단 화분들이 많긴 한데 우와 여기 되게 좋다. 뭔가 실내에 들어왔는데 숲속 정원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여기 뭔가 초록초록한 나무도 있고 물도 흐르고 돌도 있고 예쁜 꽃도 있다. 뭔가 카페
카페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사실 아직은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공간 도대체 어떤 정체일지 한번 사장님께 여쭤봐야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너무 신기해요. 딱 들어올 때부터 정원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여기가 지금 식당이라는 거잖아요. 네. 어떤 공간일까요? 아 여기는 식물원 컨셉을 가지고 운영하는 고깃집입니다. 아 보통 이렇게 식물들이 이렇게 어우러진 공간에서는 뭔가 음식보다는 좀 뭐 커피 한 잔 이런 게 좀 더 생각나게 마련인데 여기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색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운영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가 식물원이었습니다. 제가 식물을 좋아해서 식물원을 운영했었는데 경기가 안 좋아져서 그전에 제가 고깃집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걸 살려서 여기서 이제 접목해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두 가지 경력들이 모아서 이렇게 한 공간에 만들어져서 이렇게 유니크한 멋진 공간이 완성이 된 거네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지만 이곳에선 반대. 음식이 준비되는 동안 사장님의 애정 가득 담긴 분재하우스부터 둘러볼까요? 각종 야생화들과 소나무 분재가 세봄맞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물원 컨셉의 고깃집이라 그래서 뭐 고기 굽는 거에 뭐 컨셉 정도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더 많은 식물들이 있고 진짜 제대로 식물원이란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는 어떻게 이루어진 공간일까요? 뭔가 좀 특별해 보여요. 멸종 위기에 이제 식물들이 많아요. 그 식물들을 수집하고 번식하고 또 전시 판매하는 공간입니다. 고깃집을 운영을 하시니까 이제 식물은 조금 소홀히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식물에도 정말 진심이신가 보네요. 네. 이제 맛있는 봄맞이 현장으로 가볼까요? 그야말로 정원에서 한끼 식사를 즐기는 듯한 분위기의 공간. 대형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맛있는 삼겹살이 익어갑니다. 이 정원 같은 곳에서 눈으로 충분히 봄을 또 즐겼고 이제는 맛으로 한번 제대로 즐겨볼 차례입니다. 이제 드디어 고기를 먹어볼 시간이 왔는데요. 네. 여기 뭐 메뉴판은 없어요? 메뉴판이 따로 없고 저희 메뉴는 삼겹살, 목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 삼겹살, 목살, 고기의 정석이죠. 한번 네. 제가 제대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널찍한 철판 위에 고기와 새우, 김치와 떡 등 갖가지 재료들을 포짐하게 올려 구워주세요. 그런 다음 취향껏 즐겨주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축산학을 전공한 사장님이 까다롭게 고른 고기인 만큼 맛도 끝내준다고요. 어때요? 지혜씨 맛있게 드셨어요? 네, 지금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니, 여기 이렇게 또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맛있는 삼겹살을 목살까지 같이 먹으니까 더 즐거움이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식물원 아니면 고기집 두 가지를 같이 한다고 해서 고기 맛은 뭐 좀 뻔하던지 아니면 거기서 거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여기 완전 고기 맛집입니다. 육즙이 풍부하고 쫄깃쫄깃한 맛이 너무 맛있어서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식물까지 어우러지는 것도 있으니까 또 보면서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는 즐거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적극 추천합니다. 맛있게 즐기는 봄맞이 두 번째 장소. 거하게 점심을 먹었으니 디저트 코스가 빠질 수 없죠. 꽃과 함께하는 커피 타임 어떠신가요? 아름다운 공간에 향긋한 커피향이 가득합니다. 여기는 입구에서부터 꽃향기가 막 나는 게 봄이 제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요, 커피 선생님, 꽃 선생님까지 동시에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순히 그냥 뭐 플라워 카페라고 알고 오긴 했는데 뭐 꽃 몇 송이 있고 뭐 커피 마시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훨씬 더 다양하게 또 꽃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좋아 보여요. 여기서는 어떤 걸 또 제가 배워볼 수가 있을까요? 봄과 어울리는 아주 향긋한 커피를 소개해드릴 거고요. 봄의 비주얼과 어울리는 예쁜 음료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벌써부터 싱그러워지네요. 또 어떤 거 배울 수 있을까요? 봄에 나오는 꽃을 이용을 해서 우리 집에서 편하게 꽃꽂이를 하실 수 있는 화병꽂이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도 지금 오늘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죠. 바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토크는
양 옆에 일단은 좌우 대칭이 맞아야 되는 그런 꽃이에요. 오른쪽이 1번이 돼요. 하실 때는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서 좌우, 앞, 뒤, 중간 이런 순서로 넣어주시면은 꽃꽂이 하시기에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중심은 조금 더 얼굴이 큰 꽃을 이용을 하시면 훨씬 더 자리 차지하는데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 조금 비어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스토크로 조금만 더 채워볼게요. 좌우, 앞, 뒤, 중간 배운 순서대로 꽃을 꽂아봅니다. 다음은 후리지아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 후리지아는 스토크 옆에다가 균형 있게 가쪽부터 한번 채워 넣어보도록 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사선으로 잘라서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버터플라이 라논큘러스라는 꽃을 한번 넣어볼 텐데요. 이 버터플라이처럼 얼굴이 좀 하늘하늘한 그런 꽃은 키를 조금 더 높여주시면 훨씬 더 극대화적인 효과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포인트 꽃인 이 스위트피를 이제 중심 포인트에 넣을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각자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 하나. 이렇게 하면 완성인가요? 네. 자, 향도 좋으면서도 돌렸을 때 어디서든지 꽃이 나를 바라보고 있게끔 하는 그런 봄맞이용 꽃꽂이 베이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 간단하지만 화사한 분위기 가득한 꽃병이 완성됐습니다. 여러분도 꽃 몇 송이를 이용해 집안에 봄을 들여보는 건 어떨까요? 정재훈 바리스타가 추천하는 봄커피는 꽃과 과일향이 가득한 에티오피아 커피. 시원하게 아이스로 즐겨보고요. 거기에 수제 감귤청이 듬뿍 들어간 상큼하고 달콤한 감귤에이드는 봄꽃을 꼭 닮아서 기분을 더 설레게 합니다. 향긋한 봄꽃들과 맛있는 음료 한 잔. 이곳에서 봄맞이 제대로 하고 가네요. 오늘 이렇게 또 정원 속에서 고기 한번 구워 먹어보고 또 이렇게 맛있는 음료를 꽃과 함께 즐겨보니까 봄맞이를 제대로 한 기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맛있게 봄맞이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봄봄봄 설레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함께 행복한 봄맞이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식물 안에서 즐기는 삼겹살, 꽃과 함께 즐기는 향긋한 커피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최대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분위기가 짙어지면서 비대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창업을 꿈꾸는 이들이 모여드는 곳이 있습니다. 꿈과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온라인 창업이라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경험과 성공 노하우를 나누고 있는 우리 지역 온라인 창업 지원센터입니다. 광양 신진산단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 인터넷 창업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바탕으로 모인 온라인 창업가들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처음 마련한 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하태곤 대표인데요. 쇼핑몰 창업 3년 만에 정기 회원 수 8천 명 이상을 둘 정도로 이제는 온라인 시장에서 자리를 잘 잡고 있지만요.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2016년에 운송법인으로 최초 설립을 했고요. 저희한테 경쟁력이 있는 게 쇼핑몰인 것 같아가지고 2018년에 준비를 시작한 후에 2019년 2월에 저희가 첫 제품 런칭을 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소비자 니즈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일부터 쇼핑몰 운영과 마케팅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는데요. 이게 국내에서 들어온 우리가 샘플 상품이고 이게 이제 중국에서 샘플 들어온 거기 때문에 샘플로 지금 이제 하려고 소싱하려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제품을 이제 주문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식과 경험이 없이 시작했다간 치열한 경쟁에 밀려 문을 닫는 일이 부지기수인 온라인 쇼핑몰. 그래서 먼저 걸어간 선배의 조언은 큰 힘이 됩니다. 문제점만 잘 파악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노력만 한다면 지방이어서 못한다는 그런 거는 없다고 보고요. 이게 쇼핑몰 사업은 진입벽은 되게 낮아요. 그래서 진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성공하기는 어려운 사업이어서 저희가 진입은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을 모셔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반 시설이나 교육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지원을 해드려서 그분들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고 살 수 없는 인터넷 쇼핑몰의 특성상 사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건 필수인데요. 전문가가 아닌 이들에게 상품을 잘 찍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요거를 지금 초점 맞춘다 생각하고 여기 중간 소파를 한번 중간 딱 눌러봐. 그리고 눌러. 그리고 각도를 살짝 밑에서 위로 올려야지 조금 사진이 잘 나오니까.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가르쳐주시는 것들이 가장 큰 도움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내 자본금을 많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 친절하게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종잣돈을 굴리는 것까지 사장님이 다 설명을 해주시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대로 마음껏 펼쳐보라고 만들어낸 곳입니다. 이곳은 자본이 부족한 지역 청년들에게도 마음껏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공간을 공유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무실을 나눠 쓰는 업체들과의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임대료와 운영비로 사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고 그 외에도 다른 입주 업체들 간의 네트워킹이나 또는 또 다른 센터에서도 자주 방문해서 그런 분들하고도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온라인 시장에서는 정보가 자산인데요. 앞서 경험한 선배의 노하우와 트렌드의 흐름을 읽는 새로운 관점은 쇼핑몰 운영에 큰 도움이 되죠. 하루에 한 번 입주 업체들이 모이는 이 시간을 허투루 넘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판매를 하려고 하는 그 주방 제품들을 기존의 방식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제 젊으신 분들이 살 수 있는 SNS 마케팅 이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하려고 하는데 양쪽의 아이디어들을 좀 정말 적은 비용으로 큰 효율을 낼 수 있는 거 나는 요즘에는 블로그? 나 SNS 광고라고 봐요. 허위성, 광고성 그게 너무 사람들이 지쳐있다 보니까 요즘은 또 SNS로 그렇게까지 구매가 또 많이 유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긴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조금 합니다. 누군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그냥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 말고 내 일에 대해서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발전적인 쪽으로 뭔가 이렇게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온라인 상거래라고 하시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쉽게 생각하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어떤 건지 체험하지 못하면 뭐 실체라는 건 없잖아요. 상담도 해보시고 그 후에 하실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상담하러 오시고 저희 시설들 뭐 둘러보러 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자신이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이 같은 꿈을 꾸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공간. 열에 아홉은 폐업한다는 인터넷 쇼핑몰 시장에서 열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온라인 창업지원센터의 불은 오늘도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역 소식입니다. 새롭고 싱싱한 것들로 가득한 봄. 이 제주의 봄을 날 것 그대로 맛있게 즐기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 제주의 봄 너무 아름답잖아요. 유채꽃, 왕벚꽃, 그리고 바다, 산, 오름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제주의 봄에는 맛있는 것도 너무 많아요. 돼지, 갈치, 돌무더, 해산물. 내가 뭐라고 했지? 제주에는 요즘에 아주 특별한 곳이 있대요. 우리 가서 함께 먹어봐요. 고고, 출발! 내가 뭐라고 했더라? 감사하다, 봄아. 봄이 와서 너무 좋아요.
아기를 맛있는 아구 내가 직접 잡아가지고 사장님한테 맛있게 해달라고 그래. 야, 이거 살아 있어. 야, 얌전히 있어라. 이야, 이야. 조심, 조심. 야, 펄떡거리지 마. 펄떡거리지 마. 펄떡거리지 마. 사장님, 사장님 좀 잡아주세요. 와! 요리를 해도 물컥물컥 하고 그 껍질이 콜라겐이 그 한 그 아귀를 회로 떴어. 정말 궁금하다. 아기 회. 뭐라 또 욕심부려가지고 세 점 또 씹은 거 봐. 초장에 살짝 찍어서. 와. 기대됩니다. 과연 어떤 맛이 날까? 아니 이게 왜 식감이 있는 거야? 상상했던 그 물컹물컹이 아니잖아. 달아 또. 그리고 여러분 옆에 좀 약간 비주얼이 좀 약간 무서운 게 좀 하나 있어요. 저 정말 이런 거 좀 약간 좀 무서운데 좌 선생 저 별걸 다 먹으면서 저거 좀 겁내하는 거 봐라 저거 이런. 아귀의 간 좀 무섭습니다. 어떤 맛일지. 간은 그래도 이 기름장에다가 참기름장에다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아, 좀 무서운데. 참기름을 착 발라서 먹어볼게요. 없는데? 안 씹었는데? 와우. 여기 단골들은 단골 손님들은 이것만 달라고 한대요. 제주도 내려와서 정말 독특한 음식도 굉장히 많지만 이 회 아귀 요리는 정말 독특하다. 한번 먹을 만하다. 올라가서 자랑할 만하다. 여러분 아귀 드시러 오세요. 아귀. 야 이거 사진 찍어야 돼. 야 이거 사진을 다 넣을 수가 없어. 아이고 정신이 없다. 여러분. 비주얼이 끝장! 와 비주얼! 요 정도는 돼야 SNS 각이지! 오늘 좌선생 흥분했습니다. 아 봄바람 타고 우리 좌선생 또 요즘에 좀 몸도 좀 야유어가고 입맛도 없고 이러는데 시원하고 감칠맛 넘치고 달달한 딱 새우를 먹으러 여기 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좀 새우살, 우와 회, 시원한 회. 야, 이 새우장, 여러분 게장만이 다가 아닙니다. 제주에 오시면 이 딱새우, 새우장을 드셔야 돼. 너무 좋습니다. 비주얼 최강. 다 놓지도 못하겠어. 계속 먹어야지.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 안에 살. 와, 머리 살 봐. 오,
너무 바삭거려. 굉장히 매울 것 같은데 맵진 않습니다. 좀 쏙쏙 빠져. 쏙쏙쏙쏙쏙쏙. 자, 그다음은 오늘의 또 메인이죠. 요 딱새우 회. 요즘에 그 인별그램이나 이런 데 보시면 해시태그에서 딱 검색해 보세요. 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별 소스 필요 없어. 그냥 먹어봐야 돼. 아우, 시원해. 어허, 야호, 우후. 야, 이 느낌은 봄에 막 충곤증이 막 몰려와. 아, 막 졸음운전 막 고속도로 타고. 아, 막, 아, 졸려 죽겠네. 아, 갓길에서 좀 잠자야 되는데 딱새우 하나 딱 먹어서 아하! 이런 느낌. 잠이 확 깨. 와! 미쳤어. 와,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이 까는 법, 이 까는 법이 궁금하시죠? 이걸 저도 못 까겠어. 아우, 너무 무서워. 우리 사장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손쉽게 해먹을 수 있는 그런 팁이라든지 이렇게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머리가 육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아, 된장. 아, 요 머리. 이걸로 된장국 끓여 드시면은 아주 맛있습니다. 라면에 끓여주셔도 되고 된장찌개 해주셔도. 아, 그러면 요런 거를 먹다가 냉동실에라도 놔뒀다가 네. 한두 개를 이렇게 된장찌개나 라면 끓여 먹을 때 놔두면 육수도 우러나고 비주얼도 좋고. 네. 여러분, 제주도 내려와서 꼭 먹어봐야 될 음식, 제주도 내려와서 먹을 만한 음식, 딱새우 추천드립니다.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엔날레 아닙니까? 비엔날레 아이고. 우리 엔날레. 비엔날레는 3년마다 열리는 국제미술전을 말합니다. 올해 처음 동양국제 비엔날레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해외 작가들과 국내 작가들이 참여하는데요. 예향의 도시로도 잘 알려져 있는 우리 통영에서 아름다운 갱치와 작품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세계 문화예술 교류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12척의 배를 상징하고 있는 어떤 것들인데 이렇게 서는 자리가 이렇게 인포가 쭉 들어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저 기둥이랑 기둥 사이로 이제 오브제들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들어갈 거고 뒤쪽으로 무빙 라이트들이 있어서 저 무빙 라이트들이 앞쪽으로 또 빛을 쏠 겁니다. 이제 영상 작업이 일단은 제일 주가 될 거고요. 공간은 암실이어서 이제 그 영상 작업과 또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가 빛이에요. 그래서 오브제 안에 들어가는 빛 그리고 조명을 이용한 어떤 융복합적인 미디어 아트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넘어드리면 맞춰서 밀어주세요. 주제전, 그리고 섬 연계전, 그리고 기획전, 그리고 지역에 있는 작가와 함께하는 지역 연계전. 이 네 가지로 크게 전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떤 특정한 전시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희는 통영섬 자체를, 통영 자체를 하나의 미술관으로 생각을 하고 구성을 했기 때문에 편하게 오셔서 관람하러 오시면 모든 것이 아마 전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영이라는 브랜드는 세계적인 상위 문화예술 도시의 반열에 당당히 올려놓고자 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은 통영 시민의 행복과 통영의 힘찬 미래를 위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안내를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현장 갔을 때 미리 나올 수 있는 문 하나지만 이런 뒤쪽에 숨어져 있는 공간들이 문이 열리는 공간들이 또 있거든요. 그쪽에는 혹시나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했을 때 1층을 통과를 못하고 건물 바깥으로. 이지수입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8살 노병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수진입니다. 저는 원래 상호에 살다가 통영에 10년 정도 살고 결혼한 거 같아서 통영 살게 됐는데 경상남도에서 꽤 규모가 큰 전시회가 열린다고 해가지고 요거에 성황리에 조금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자원봉사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도시재생, 즉 공간재생을 활용한 트리엔날레가 되어야겠다. 마침 저희 통영에서는 폐조선소를 활용한 용구동을 전체 활용을 해서 저희가 전시공간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This is a work in progress. It's not finished yet. Some pieces are missing, but you will get an idea of what the show is about. 피카소와 전형인전이 바로 이 전형인 미술관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마도 피카소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은 전형인 미술관에 방문하셔서 꼭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여기도 카페랍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보통 헤어나올 수 없는 이색 카페. 같이 가보실래요? 봄의 전령사 박지선 인사드립니다. 아니 옷이 이렇게 얇아졌는데도 이제 하나도 춥지가 않아요. 봄이 오긴 오려나 봅니다. 어때요 봄처녀? 오늘 좋은 곳 좀 데리고 가줘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많이 못 갔었잖아요. 가고 싶은 곳 있으세요? 말해 뭐예요. 아유 말하기 나름이지. 저쪽 노래방 가가지고 핀도록 노래도 부르고 싶고 콘서트 가서 다 같이 소리 지르면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 응원도 하고 싶고 우리 또 새신사 이모한테 몸을 맡겨서 떼돈 좀 빌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뭐 어떻게 네. 들어줄 건가? 네, 찜질방 카페 갑니다. 에? 뭔 소리야? 찜질방이면 찜질방이고 카페면 카페지. 그 뭔 소리예요?
의심을 품고 도착한 곳. 우선 카페는 맞는데요. 어머, 찜질방도 맞나 봐요. 여기 카페 맞죠? 네, 맞아요. 근데 찜질방이 있어요? 네, 찜질방도 있습니다. 아, 진짜예요? 네네. 저 오늘 찜질도 한번 해보고 싶고 좀 이렇게 시원한 메뉴도 이렇게 좀 먹으면서 땀 좀 빼고 싶은데. 갈아입을 옷이랑 저기 안쪽에 있으니까 안쪽에서 준비해드릴게요. 카페 안쪽에 떡하니 자리한 또 다른 공간. 조교, 학탕, 찜질방, 안마의 샤워 시설까지 갖추고 있더라고요. 완벽한 사우나 룩, 완벽한 사우나 룩. 땀 빼러 왔어요? 어머님들이 벌써 많이들 담그고 계시네요. 오, 안녕하세요. 오, 뭐가 보글보글 끓어요. 이건 각탕기인데요. 일정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기계로 조교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야, 마스크를 뚫고 이 라벤더 향기 같은 게 아주 쫙 코끝에 스치는 게. 지금 여기 뭐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조격제가 들어간 건데 거기에 이제 라벤더 향이 좀 첨가된 거예요. 한신욕 같이 혈액순환에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오, 되게 기분 좋다 이거. 오, 뽀글뽀글 끓어요. 오! 이렇게 담요나 이불을 덮어주면 더욱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데요. 발만 담그고 있는데도 온몸이 후끈후끈. 좋다. 땀 나는 것 같은데. 어머님들은 아주 땀이 아주 흥건한데요? 예. 왜, 어머님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시죠? 지금 쓰러지고 계시는 거 아니죠? 땀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다른 것도 다 하시죠? 이거 하고 기계도 하고 찜질도 하고 목에 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그냥 냄새도 안 나고 자연적으로 바로 옷 입어요 딱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고 그런 편리함이 있다. 네, 편리함도 있고. 5에서 10분 정도면 혈액순환이 촉진되면서 체온이 올라간다더니 결국 부채까지 동원됐는데요. 이제 아주 화기애애하던 30분의 이용시간이 끝나고 날아갈 듯한 가뿐함과 함께 빨간 양말을 얻었습니다. 이거 뭐냐? 오, 편백향. 아, 사장님! 아, 네. 이게 사우나예요? 네, 네, 네.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코 들어가시고요. 혹시 너무 뜨거우시면 말씀하세요. 네. 온도 조절 가능하거든요. 문 열자마자, 아, 이 열기, 이거 몇 도예요? 지금 한 45도 정도 됩니다. 와, 열기, 오오오. 와, 야, 바닥도 뜨거워. 와, 편백향. 왔으니까 그러면 어디 한번 땀 좀 제대로 한번 빼볼까요? 이 얼마만의 찜질인가? 심지어 혼자 혹은 일행끼리만 이용이 가능하니까 남의 눈치 볼 것 없이 땀 빼는 데만 집중할 수 있는데요. 편백의 기운이여 오르라! 더우실 텐데 시원한 물 드시면서 하세요. 물! 맞다! 여기 카페였죠? 네네네. 아, 사장님! 물도 부리지 마! 아, 그 찜질방에서 인기가 좋다는 빙수 좀 저도 좀 갖다 주세요. 우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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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어요. 냠냠냠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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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 꾹꾹 씹어요. 쩝쩝 와와와와와 완벽했습니다. 아, 다음 카페도 조금 기대되는데요. 어디가요? 어디가? 저희 사진 찍을 수 있는 카페에 갑니다. 사진 찍을 수 있는 카페? 야, 요즘 카페는 포토존 다 있지. 없는 데가 어딨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색 카페라고 할 수가 있어. 아예 스튜디오가 있는 카페죠. 스튜디오? 조명 있고 카메라도 이거 막 이렇게 뚱뚱하고 크고 그런 전문적인 스튜디오요? 아씨, 땀 뺐잖아. 피부는 좀 좋아졌으니까. 입구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감각적인 조명에 요즘 스타일의 인테리어. 카페 자체가 큰 스튜디오 같은데요. 진짜 스튜디오는 어디? 아, 저긴가 보다. 요즘 저 같은 MZ세대 사이에선 이런 셀프 스튜디오가 유행인 거 아시죠?
It's showtime. 이제 저 박지선의 시간입니다. 와후! 아주 화려합니다. 화려해. 뭐 샹들리에부터 조명 사이즈 좀 보세요. 아니 뭐가 또 많은데요? 보시다시피 의상은 호텔 벨로나하고 겨울왕국 미녀와서 의상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 촬영이기 때문에 앉으셔가지고 손님들이 편하게 한 시간 동안 촬영할 수 있습니다. 아 누가 찍어주는 게 아니라 네. 셀프로? 네, 본인으로 찍는 거예요. 장수 제한 없나요? 네, 저희는 이제 무한으로 다 찍으실 수 있고요. 100장이든 200장이든 300장이든 다 찍으신 거는 원본으로 다 보내드리고 그중에 한 장만 선택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이렇게 사진 나온 거를 포장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와! 완성본을 보니까 더 욕심이 난다나? 짜자잔! 한 장만 어떻게 골라요? 못 골라요, 못 골라. 야, 한 시간 사진 찍다 보니까 어우 진짜 순간적으로 이곳이 카페임을 망각했잖아요. 촬영으로 인해 떨어진 당을 쭉쭉 끌어올려줄 이곳의 인기 메뉴들. 오, 야, 어머 이 바삭함. 이 맛은 음계로 표현하자면 레아. 도를 지나쳤으니까. 겉바 속촉 진짜 겉은 바삭하면서 아 왜 이렇게 맛있어? 제대로 구우셨네. 크루플 맛집이네. 이게 또 찍고 끝이 아니라 가장 잘 나온 사진 한 장만 골라주면 멋있게 또 보정까지 해가지고 주시니까 아 고민이 되는데 아 이걸로 해야겠다. 전체적인 느낌이 살아있고 이 실루엣과 제대로 필이 느껴지는 127번 낙찰. 여러분 어떤가요? 저 예쁘죠? 완전 잘 나왔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마음껏 무언가를 할 수도 없는 요즘 답답하고 무료한 일상에 소소한 재미를 추가하고 싶다면 이색 카페 추천합니다. 또 어디 없나? 찜질도 하고 특별한 의상을 입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색 카페네요. 이런 카페라면 코로나19로 무기력해진 일상에 기분을 업시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한 주의 문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동네 한번 걷자고 보셔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We'll be right back.